그렇게 의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의가 소란스러워서 못 들었어. 그 상태에서 발언권 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예산을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라. 그게 이 지적의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성래 의원님 이야기는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원 어제 결산 심사에 대해서 지금 본부 안건에 대해서 당초에 소위원회에서는 기위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시정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해주셨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영아 의원님은 원안을 고수한다는 의견이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세요. 의사진행보다는 우리 조성래 의원님 하시겠어요? 토론? 하세요. 예, 조성래입니다. 먼저 좀 위원장님께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이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물론 이제 결산 소위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다시피 그 광복회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바가 없다라고 본부장관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아니겠죠. 미편성이니까. 삭감과 미편성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 결산과 연계되는 것이냐면, 그 예산을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라. 그게 이 지적의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성래 의원님 이야기는 회의가 소란스러워서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법무장관에게 먼저 답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발언권 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그 회의 진행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의사 여기 토론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하십시오. 예, 김남근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좀 이유를 갖고 우리 어제 결산소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번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는 예결산 특위가 따로 상설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제 결산소위에 참여해서 다 같이 결론 내렸던 합의했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예결특위 넘어갈 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훈부도 광복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결과를 갖고 조치를 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야당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하면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근위 결산 결과 전부 다 합의 보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니 강훈식 의원님이 신청 문제 했기 때문에 강훈식 의원님 발언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결특위 가면 또 논의는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온 건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결특위도 상임위를 우선시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뭐 사실관계하고 해석 문제가 지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6억을 깎았다는 거고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오류가 났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수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을 합의하는 것이 다른 부채에도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적합하고, 또 예결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감안되어야지 이후에 예산을 세우려도 충분히 근거가 될 거라 봅니다. 물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아 좀 이거 합의의 원칙대로 해보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를 주재했던 예결위 소위원장께서도 이거를 좀 수정하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감사원의 감사 요구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보훈부 간부가 단체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관제 대모를 했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급 단체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의혹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알았어요. 마무리할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 한 것인데 이것이 두 단계 낮춰져 가지고 주의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어제 논의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광복회와 관련해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은 지금 그러한 일이 있는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하면 광복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네. 자 어떤... 마무리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네. 입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두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반을 해가지고 표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소위원회도 항상 합의해서 올라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소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전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도 아직 예결 전체 회의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 소위로 다시 제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다시 좀 해서 다시 의결해서 올라오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